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나한테 기인 자가 들어온 복이 있어. 근데 사람이 붙었어. 예를 들어서 PD님한테 야, 이런 컨셉이 있는데 야, 우리 아이템 이런 걸로 하면 대박 날 거야. 할래? 하자. 100% 그건 악인이야. 근데 기인은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모토가 있고 이런 기본 자금이 있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?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탈이 없는 사람들. 아, 그럼 차이가 약간 물음표냐? 느낌표냐? 까와 자. 자. 그 차이죠. 이러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. 그거는 이 사람 사기꾼이 아니야. 서로 은어공론하고 손잡고 가도 탈이 없는 사람. 야, 나 이래. 이렇게 할 수 있어. 하자. 말이에요, 말. 쉽게 기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. 그럼 이 기인도 좋은 일이 있으면 악인도 같이 온다고? 같이 와요. 아, 같이. 구별을 잘해야 돼. 그래서 그런 거야. 예를 들어서 저 법당이 이 정도예요. 근데 어떤 무당이지만 무당도 제 머리를 못 깎고 눈을 가리고 사기 당할 수도 있어. 근데 법당 이 정도 좋은 터에 얘 법당 하나 짓자. 그럼 우리가 광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야, 잘 될 거야. 하자. 개뿔 안 돼. 근데 얘 여기에서 이 터전에서 어떻게 조금 더 활성해서 어떻게 좀 더 운영을 해볼까? 기인이야. 그럼 이 기인이라는 선생님, 이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귀인이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, 아니면 기존에 예전부터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귀인으로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? 퍼센트로 따지자면 새로운 인연과 기존에 내 주변에 있는 인연 중에 귀인과는 7대 3.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 귀인이 70%. 새로운 인연에서 맺어져서 들어오는 귀인자는 30%. 그렇게 구별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. 기인이라는 게 어쨌든 뭐 같이 공동 투자라든지 동업이라든지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할 때 뭐 기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르겠다면은 한 번쯤은 그 동업하는 사람이랑은 궁합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네요. 좋죠. 저 뭐 큰 일을 하기 전에 동업을 하기 전에 궁합 한번 보고. 그렇죠. 이렇게 하는 게. 특히 요즘에 왜 부동산 그쪽으로 마치 이렇게 해갖고 같이 땅을 사주고 건물을 올리잖아요. 만약에 이제 PD님 운이나 옆에 계신 우리 감독님이나 사주를 봤을 때 실상적 예제예요. 실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감독님 운은 되게 좋아. 근데 우리 PD님 운이 돈을 까먹는 운이야. 금전 운이 없어. 그러면 둘이 붙여놔서 부동산 업을 해. 건물을 샀어. 안 돼. 근데 장기간 두고 보면 2, 3년 뒤에 이 사람이 운이 좋아. 그럼 같이 해도 되는 거야. 아, 그렇게 보고. 그렇지. 우리 무당한테 와서 보는 거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. 지금 당장은 서로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이겨내면 괜찮을 사주들. 이런 사주들도 있어. 근데 둘 다 맨말려 있는 사주들이야. 사람의 인보, 금전의 인보, 무슨 재운의 보 없는 분들이 있어. 그분들은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되지. 그러면은 뭐 동업이라든지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을 같이 할 때는 꼭 전에 와서 한 번쯤은 보고 하는 걸로. 그렇죠. 네. 무슨 종교든. 그쵸. 그런 큰 그쵸.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네. 선생님한테 올게요. 네. 감사합니다.